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유자적 전원생활. 밤을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어제 해보니까 잘 안됩니다. 이렇게 깨끗이 씻고 바로 프라이팬에 물을 100ml 넣고 구워봤는데 속껍질과 분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깨끗이 씻은 다음에 뜨는 밤은 썩거나 벌레 먹은 것이라 걸러내고 1시간 동안 찬물에 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산에서 막 주워온 밤이라면 깨끗이 씻고 이 물에다 식초와 소금을 넣고 벌레가 완전히 빠지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래도 상당히 크고 깨끗한 밤이죠. 그래서 물에 1시간 동안 불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프라이팬에 굽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찬물에 담가 놓습니다. 1시간 불린 밤은 굽기 전에 반드시 칼집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스가 차서 나중에 튀어 올라 눈이 다치는 일이 없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칼집을 내줘야 됩니다. 칼집은 살짝만 내도 됩니다. 그래야 가스가 빠져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전부 칼집을 내줘야 합니다. 이러한 도구가 없다면은 가위나 칼로 요 밑부분이나 위쪽에 칼집을 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위로 칼집을 내주면 됩니다. 밤을 일단 프라이팬 위에 올려놓고 찌도록 하겠습니다. 밤을 올려놓고 일단은 물을 자작하게 넣어줍니다. 양이 많다면 한 100ml 정도 넣어주고서 먼저 삶아야 됩니다. 센 불로에서 7, 8분, 기르면 한 10분 정도 물이 전부 졸을 때까지 삶아줍니다. 센 불로 일단은 끓여줍니다. 물이 다 졸었죠? 입이 벌어지 이제 껍질이 많이 벌어졌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불을 좀 줄여줍니다. 중불로 바꿔주고 이렇게 저어줍니다. 저어주고 뚜껑을 닫습니다. 이렇게 두세 번 해주면은 이제 껍질이 완전히 이제 까지게 됩니다.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물에 1시간 불렸는데도 이렇게 후라이팬에 밤을 굽고 있는데 잘 입이 안 벌어지죠? 온도는 충분히 중불로 해서 구워줬는데도 이렇게 입이 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익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혀서 먹어야 되겠죠? 밤을 1시간 물에 불려서 프라이팬에 10분간 센 불로 삶다가 그리고 2, 3분씩 중간 불로 몇 번을 뒤적여 줬는데도 껍질이 잘안 까지죠? 실험을 하다 보면 성공하는 경우도 많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은데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밤알은 잘 익었죠? 아주 맛있겠습니다. 한번 까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실패가 아닙니다. 보니까 속껍질하고 겉껍질이 완전 분리가 됐죠? 그래서 손으로 까도 잘 까집니다. 와, 이거 대박이다. 대박입니다. 대박. 이야, 이렇게 잘 까지죠? 한 손으로 이렇게 까도 잘 까집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 성공입니다. 땡큐 베로 마치.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단
속은 잘 익었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